가로 길이 102, 세로 길이 124 꺼냈나요? 102에 124 꺼냈어요. 100이 VP. 1,-1,1 돌리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에서 볼때 높이가 얼마이죠? 70? 70? 2 익스트루드 72. 72 올라갔어요. 네, 여기 네모나게 뚫려 있죠.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뚫린 거 아닙니까? UCS 프론트로 놓고. UCS 프론트로 놓고 48에 36이에요. 여기서 시작하죠. 골뱅이 48,36. 골뱅이 48,36. 요 끝점에서 시작했어요. 48에 36. 27 떨어뜨리면 되죠? 이쪽으로 27. 48에 36짜리 그려서 27만큼 떨어뜨리고 돌출시켜 빼든가, 익스트루드해서 빼든가, 푸시풀 하든가. 자, 이렇게 빼내주시면 되죠. 빼냈습니까? 뭐, 여기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뭐 요상망측하게 생겼는데요. 이쪽은 이렇게 깎였고요. 이쪽은 삘죽하게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그 깎인 모양새를 보호하니 일단은 삘죽하고 올라온 게 앞에 올라온 걸까요? 뒤에 올라온 걸까요? 얘 보고 좀 대답해라. 앞쪽이 올라왔을까요? 뒤쪽이 올라왔을까요? 올라와도 뒤쪽이 올라왔겠죠. 맞습니까? 여기 있는 애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뒤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죠? 네. 여기 뒷모습이고요. 어쨌든 앞쪽이 여기가 잘린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이 대각선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뭘 자르고 어떻게 뭘 하려면은 이 대각선이 꼭 필요할 것 같고 동그라미도 파내야 될것 같고 뭐 그렇죠?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동그라미 점점점점점점 동그라미 파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뒤에.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치수들을 다 써먹어 봐야 되겠죠? 일단은 얘가 세로로 세워진 놈이 이렇게 60도란 얘기는 이렇게 몇 도짜리 방향이란 얘기죠? 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90에다가 60만 더하면 답이 나오는데. 150도죠? 맞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0도인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저 더하기 빼기 계산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UCS를 월드로 두고 UCS를 월드로 뒀어요. 더하기 빼기 계산하는 게 싫어요. 그러면은 요 끝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죠. 맞습니까? 끝점에서 회전을 해요. 로테이트를 해요. 여기서는. 예, 마이너스 60도만큼. 마이너스 60도만큼 회전을 하면 되죠. 그냥 마이너스 60만큼 회전을 해요. 됐어요. 네. 그거랑 똑같이. 같은 각도로. 언급이 없죠. 아, 같은 각도도 아니구나. 여기 52라고 요게 있구나. 그죠? 보이세요? 같은 각은 아닌 것 같아요. 52라는 말이 있어서. 여기다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52만큼 가서 여기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같은 각인 줄 알았더니 다른 각이네요. 얘와 얘는 각이 다르네요. 맞죠? 맞습니까? 이 도면만 보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얘 한번 보라 그랬죠. 얘 한번 보라 그랬죠. 앞쪽은 뭐가 됐고, 앞쪽은 어떻게 됐고, 앞쪽은 어떻게 됐고, 앞쪽이 어떻게 됐나요? 날라갔죠. 이 앞부분이 없어진 거죠. 너무 쉬워. 그냥 보이는 점만 찍으면 돼. 너 그냥 뭐, 그냥 날라가는 점만 찍어주면 알아서 날라가 버려. 해봐요, 슬라이스, SL. 덩어리 선택하고, 엔터 치고, 3P 들어가서. 왜 보이는 점, 하나, 여기 둘, 여기 밑에 셋. 뒤에 남기기. 날라갔죠?
벌써 여기 윗모습 다 나왔고요. 여기 이 모습 다 나왔고요. 앞모습에 여기까지도 다 나왔고요. 옆모습으로 돌리면 이것도 벌써 거의 다 나왔죠. 맞아요. 옆모습 거의 다 나왔죠. 이해됩니까? 뚫어주는 거, 동그라미 뚫어주는 거 하고, 여기 만드는 것도 하고 하면 끝나는 거네요. 동그라미 뚫는 건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니까 혼자 해보시고, 저는 여기 만드는 거나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몇 도래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일단 요 모양대로 삐죽하게 올려봐요. 피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봐요. 사실 여기 교차점이 안 잡혀. 당연하지. 얘는 덩어리고 얘는 뭐니까? 선이니까. 어떻게 해? 여기다 라인을 그려줘. 라인을 그려주면 교차점이 잡혀. 그럼 피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요. 하나, 둘, 교차점, 둘, 셋, 넷. 피라인으로 그렸으면 얘 지워도 되고, 익스트루드 하면 되죠. 그 높이가 얼마입니까? 전체 104에서 72를 빼면 높이가 나오죠. 104에서 72를 빼면 얼마입니까? 32? 맞아요? 104에서 72를 빼면 32. 32를 올려요. 32를 위로 올렸습니까? 근데 앞에서 볼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볼때 얘가 정상입니까? 깎였습니까? UCS를 프론트로 놓고. 라인을 이용해서. 프론트로 놓고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 끝점에다가 찍어서 골뱅이 100만큼 50도인가요? 몇 도죠? 몇 도죠? 90도에서 50도 빼면. 90에서 50을 빼야지. 위로 올라가면 90도잖아. 몇도 방향? 네, 이런 거 더하기 빼기 잘해야 돼요. 이거 실수 많이 해야 돼. 네? 냉큼 50도라고 적지 말고잉. 알겠어요? 90도 방향에서 50도 빼면 몇 도라고 남는 게? 이게 40도라고, 40도 방향. 이해해요? 슬라이스. 선택, 엔터, 하나, 둘, 엔터. 날려버려. 없애버려. 됐나요? 정면 해결됐죠? 측면 해결해야죠, 측면. 어? 뭐야? 해결됐네? 알아서 됐네? 그죠? 맞죠? 오른쪽 측면 알아서 됐네. 동그라미만 뚫으면 되는 거 아이가? 맞죠잉? 51만큼 오고, 62만큼 와서, 여기서 라인으로, 이 끝점에서, 그냥 차라리 피라인으로 할까? 지워버리기 편한데. 피라인으로 아래로 61을, UCS 월드. 피라인이 안 그려지는 거죠? UCS 월드에서 피라인으로 아래로 62만큼, 이렇게 62만큼. 이쪽 옆으로, 얼마 가야 돼? 51, 102. 51이네? 여기 전체가 102니까요, 맞죠? 전체가 10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51이죠, 맞습니까? 51. 서클 그려서, 36파이니까 18mm. 돌출해서, 여기 뭐 선이 있나? 선이 잡히고 난리야. 선이야. 네, 돌출을 해서 그냥 바닥까지 다 돌출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뚫릴 거니까. 차지파. 이러면 끝난 것 같은데요. 102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3P ABC. 217.6683? 맞네. 됐어요.